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홍강 일당과 탕리창 일당은 그 홍콩식 볶음밥 때문에 계속하게 기다리다가 그만 겁나게 얻어 터졌었는데, 특히 그 탕리창은 또 산탄총 알갱이에 맞아서 병원에서 아주 괴성을 질러대고 있는데, 산탄총 알갱이를 요 하나하나 빼내는 게 쉽지만 않았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저쪽에서 홍강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, 그놈이 홍콩식 볶음밥, 그 얼어 죽을 홍콩식 볶음밥! 네, 이게 다 누구 탓이겠습니까? 그 싸화가 고집했던 이 홍콩식 볶음밥 때문에 도마 못 가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? 홍강은 대가리가 칼에 찔려서 이 일곱 바늘이나 꿰맸다고 하는데, 홍강 너희놈 조용해라! 너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왜 이곳으로 와서 처맞고 있겠니? 에? 다 네 탓이다 이놈아! 곁에서 당리창이 이 끙끙 앓으면서 소리치는데, 뭐? 그러자 홍강은 제대로 억울해놨다고 합니다. 만약 홍강 이 야가 빠진 놈이 혼자였더라면 이미 도망을 쳐서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. 이 와서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던 거는 누구야? 너네잖아. 이 모든 거는 다 싸화, 그 바보 멍충이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겠니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지금 누굴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니? 내 적을 그냥 콱 찔러 죽여야 되는데 싸화가 한 도끼를 해놓겠다고 이 낑낑대는 거였었는데. 그러자 탕리창이 말리는데, 야야 다들 조용해라. 아이쿠 아파 죽겠대. 탕리창은 자신이 강바즈 쪼웨나한테 띠띠띠띠 전화를 넣는데, 이 시가 왜 나는 이 집에서 딸과 리핑을 끌어안고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? 누구야? 아니 이게 몇 시인데 이 늦은 시간에 잠도 못 자게? 에? 그러자 저쪽에서는 왜 난이니? 내다 탕리창이. 아이쿠 왜 나나? 우리네 이 장춘에서 당했다. 빨리 온나. 뭐? 왜 나는 이 순간 잠이 확 깼는데, 뭐라고? 장춘에서 당했다고? 그러자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야. 우리네 홍강을 도와서 일본어 장춘에 왔잖아. 근데 이놈들이 현지 깡패 놈들과 무슨 모순이라도 있는지 밥을 먹고 있는데 들어와서 다짜고짜 총질을 해대는 게 아니겠니? 내 또 오른쪽 어깨에 산탄총을 맞아서 지금 알갱이만 해도 대여섯 개를 겨우 빼냈어. 그러자 말입니다. 당리창아 너 쌤통이다 알았니? 어? 너 쌤통이라고. 그러자 당리창은 휘둥그 해지는데, 뭐라고 왜 나나 왜 그러니? 그러자 뭐 알아쳐먹었니? 어? 쌤통이라고 이놈아. 내가 그렇게 훈강과 놀지 말라 했었건만 길을 딱 쓰고 같이 놀더니 어떻게 됐니? 꼴 좋다 이놈아.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왜 나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? 너희네 지금 병원이 됐지. 그럼 뭐 이제 죽지는 않겠네 뭐. 알았다. 내 내일 아침에 애들을 집합시켜서 가보마. 그 치료나 잘하고 있어라. 아 그리고 그 조후스 형님한테는 알리지 말고. 응? 알았나? 왜 나는 이 전화를 툭 끊는데, 사실 이 시기 조후스는 이미 강호를 거의 은퇴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. 떠올리의 한 자그마한 주택에서 맨날 야채 물이나 주면서 기르고 이 강아지나 돌보면서 살았다고 하는데, 왜 나니 계속하여 돈을 보내줘서 이 조후스는 사실 돈이 넉넉했었지만 어디 쓰질 않았다고 합니다. 옷도 안 사입고 이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었다고 하는데, 심지어 조후스는 아가씨도 즐기지 않았었는데, 전하는 데 의하면 이 조후스는 수총각이라는 썰도 있는데, 이 중국에서 소림사 아시죠? 소림사의 승려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멀리하고 쭉 살아가는데 이걸 동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이 동자의 몸을 유지하면, 즉 여자랑 이 철석철석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무술이 엄청 세진다고 하는데,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남자들 거의 100% 믿잖아요. 솔직히 마누라가 단 며칠 동안만 어디 외지로 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펄펄 나는 걸 여러분도 느끼잖아요. 네 이거는 그냥 썰이고, 그렇게 조후스는 이제 강호를 은퇴하고 요 조용한 나날을 즐기고 있지만 말입니다. 만약에 조웨난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달려오고 조후스가 나서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무조건 죽는다고 하는데, 지금껏 이야기에서 보시다시피 그렇잖아요. 하여 하얼빈 강호 바닥에서 이 조후스의 이름만 들어도 다들 달달달달달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웬만한 일이 아니 면 그냥 조용히 즐기고 있는 조후스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, 이어 이튿날 아침 조웨나는 다른 멤버들한테 전화를 다 넣어서 아지트에서 집합을 하는데, 야들아 너희들도 알다
아시다시피 당리창이 그 훈강이 일대미 사화와 야바를 데리고 저 장춘으로 갔었는데 말이다. 지금 장춘 흑사회 놈들한테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단다. 그러자 장춘이 손뼉을 쫙 치는데 쌤통이다. 응? 그렇게 가지 말라 했었건만 길을 딱 쓰고 가던 게 일 났지 뭐야. 왜 아예 그쪽에서 썩어지지는 못한다니. 하지만 장춘 또한 말만 이렇게 했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. 유자외난 장춘 정다웨 리딩핑 왕후고 리한창 러방즈 등 7명이 이 차량 두 대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. 하얼빈에서 장춘까지 이 고속도로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었고 점심때가 되자 이놈들은 병원에 도착을 하는데 병원 호실로 들어오는 그 외난이 눈동자는 이미 죽은 명태 눈가리로 변해 있었고 너무나도 섬뜩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걸 본 훈강은 기겁을 하는데 외난아 요번 일은 진짜 내 잘못이 아니다. 다 그 홍콩식 볶음밥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지. 뭔 밥? 외난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곁에서 당리창이 꽥 소리 지르는데 너 아가리 아이다 무니 다 너가 끌고 와서 이 일들이 터진 게지. 외난아 저 훈강이 얘기 듣지 말라. 사실은 말이다. 당리창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위웅칭? 저 외난은 모르겠죠. 네 그 둘러면은 더 모를 테고 말입니다. 그래서 내 언어를 박살내면 되니 어? 그 위웅칭인지 뭔지 아는 엄마야 전화해라. 나 지금 어디 있나? 면상 한번 보자고 말이다. 그러자 훈강은 깜짝 놀랐는데 자신이 부하가 당했다고 그 타지의 깡패 건달 조직들한테 다짜고짜 선전포고를 한다고? 그 자신이 약장사 바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 말입니다. 왜나나 사실 그 뚫어머니라 놈이 이제 다 알아서 처리할 거야. 굳이 너희들이 나서서 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겠는데 하지만 왜나는 단칼이 막는데 쓸데없는 소리 걷어치우고 빨리 그놈 전화번호라도 알아내라. 아니면 니놈도 똑같이 그냥 확 보내줄 수 있으니까. 알았다. 훈강은 그 뚫어머니한테 전화를 넣는데 왜? 뚫어머니야 너 이놈이 일 때문에 내 쪽에서 다 다쳤다 이놈아. 우리 지금 다 병원에 입원했거든. 너 알고 있니? 그러자 훈강아 내도 그 소식 들었다. 근데 걱정은 말라.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 얼마나 들든지 그 위웅친 그놈이 모가지를 따서 널 줄게. 지금 장춘씨 강바스 수수센도 내한테 전화와서 네 하지만 훈강은 시끄러워서 말을 확 끊는데 됐고 그 잡소린 걷어치우고 위웅칭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된다. 여기 하얼빈에서 오신 큰형님이 너보다 10배는 더 세거든? 뭐? 뚫어머니는 휘둥그레 해지는데 내보다 10배나 더 세다고? 하긴 그 당리창 야바 사화의 실력을 이미 두 번이나 봐왔었기에 그들이 큰형님이면 어떻겠습니까? 그렇게 왜 나는 위웅칭이 번호를 땄었고 다짜고짜 띠띠띠띠 누르는데 그러면 이때 위웅칭 쪽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이 위웅 칭은 그 뚫어머니를 치고 후회를 엄청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. 제가 번마다 얘기하지만 이 싸움이란 건 막 열받아서 뚜껑이 열렸을 때 확 일어나잖아요. 그걸 못 참고 이 한바탕 확 깨부순 뒤에는 후회가 막 몰려오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잡아가면 어떡하지? 맞은 그놈이 이 돈을 엄청 많이 내놓으라면 어떡하지? 하고요. 사실 그 깡패 두목들도 똑같다고 합니다. 위웅칭은 사고를 치자마자 그 자신이 제일 든든한 버팀목 순스쉐한테로 냅다 달려갔다고 합니다. 이 순스쉐는 위웅칭이 얘기를 다 듣고 이 뚫어머니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나 순스쉐인데 지금 위웅칭이 엄청 후회하고 있으니 돈으로 배상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자고 말입니다. 하지만 뚫어머니는 순스쉐 형님은 절대적으로 내한테 멘즈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일은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다는데 말 그대로 그 장춘씨 조폭 세계에서는 순스쉐니 말이 거의 하늘이었었지만 약장사꾼들은 달랐다고 합니다. 이 악질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았었고 진짜로 내몰리게 되면은 확 물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자 순스쉐는 위용칭아 요번 일은 이 웬만한 일이 아니다. 만약에 그 뚫어머니 도전장을 받아주고 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다면 뭐 아무런 일도 없지. 그깟 약쟁이 놈들을 쓸어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겠는데 문제는 따로 있단 말이다. 뚫어머니 그놈이 큰 돈을 주고 킬러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너를 그냥 밖에서 땅땅땅 해놓게 되면은 너 어쩔 건데? 저러한 약쟁이 놈들이 무서운 게 바로 그 점이지. 위웅칭도 한숨을 풀 내쉬는데 그러자 순스쉐는
아니면 내 그 량시둥한테 함 얘기해서 그쪽 경찰 뒷배경을 움직이면 어떨까? 혹시라도 통화하게 되면은 너 량시둥과 좋게 좋게 좀 얘기해라. 아니 니네 둘은 왜 맨날 싸우려고 그러니? 네, 솔직히 왜 그러겠습니까? 넘버2와 넘버3 세상에 대해서 이 넘버1 순수시엔이 어떻게 알겠냐고. 그렇게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말입니다. 위용칭이 전화가 울리는 거였었는데. 왜? 너가 그 내 의형제들 쳤다는 그놈이야? 퍼뜩 대봐라. 니 지금 어디야? 에? 너희 의형제들? 위용칭은 기억났다는데 바로 그 레스토랑 안에서 잘못 때려 눕힌 그놈들이 아니겠습니까? 그거는 어떠한 일이었냐면 말이다. 내는 둘러 어머니랑 놈을 치러 갔었는데 너희 의형제들이 이 함께 밥 먹고 있는 게 아니겠니? 근데 내는 그게 한 패거리가 아니란 걸 어떻게 알겠냐고. 다 그 둘러는 일당인가 해서 함께 그냥 냅다 패버렸지. 또한 너희네 의형제들은 다들 그냥 다치기만 했지야. 내 쪽에는 부하 두 명이나 죽었다 이놈아. 아니 더 미친 거는 내 쪽이라고. 네, 이 위용칭이 말도 맞는데 싸움이 나게 되면은 자신이랑 상관이 없으면 쓱 피했어야지 왜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서 처먹냐고요. 물론 그 위용칭은 홍콩식 볶음밥 때문에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그 쩌웨나한테 이러한 도리를 따지는 게 먹히겠습니까? 쓸데없는 헛소리 제치지 말라. 네 쪽에 부하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. 내 의형제가 다쳤다고 이놈아. 빨리 대라. 내 그냥 한 5분이면 너희네 다 금방 끝낼 수 있다. 뭐라고? 내를 5분이면 끝낸다고? 위용침은 또 뚜껑이 슬슬 열리기 시작하는데. 내 안 그래도 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거 또 뭐야 이거? 어이 너 대체 누군데? 그러자 웬나니 피식 웃는데. 내 누군가고 하얼빈 난강 기차역의 강바즈 저 웬난이다. 그 얘기를 듣자 하니 너도 이 장춘식 기차역을 차지하고 있다며. 잘 됐네 뭐. 그럼 하얼빈 기차역 깡패가 더 센지 장춘식 기차역 깡패가 더 센지 한 붙어보자. 그러자 위용칭은 이 머리통이 찔끔 아파오는데 사실 어제 레스토랑을 들이쳤을 때 이 위용칭 일당들은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. 당리장 야바사화 이세놈이 그 백여 명의 적들 앞에서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고 총질을 그냥 막 해댔으니 말입니다. 그야말로 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는 보기 드문 건달이었으니 말이었죠. 비록 이세놈을 때려는 눕혔었지만 이 위용칭이 부하놈들이 다들 혀를 끌끌 차며 감탄하니 곧바로 병원으로 보내준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이러한 놈들이 그 하얼빈 기차역이 조직이었어? 에이, 어이 아무 상관없는 놈들을 이 쓸어 눕힌 건 내 잘못이지만 내는 이미 부하 두 명을 잃었다. 이러는 게 어떻겠니? 너 액수를 한번 얘기해봐라. 비슷하게 되면은 내 당장 내주고 이 일을 끝내자. 그러면 위용칭은 지금 두려워서 이러는 걸까요? 네, 그건 아닌데. 왜냐면 지금 둘 어머니 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또 하얼빈이 건달 놈들이 시비를 걸어오니 말입니다. 양쪽의 놈들을 다 한 번에 상대하려면 힘들겠죠. 하지만 왜 나는 돈? 그 돈으로 너희 관이나 하나 좋은 걸로 사둬라. 이제 금방 쓸 거니까 말이다. 빨리 얘기해라 이놈아. 왜? 이 장춘식 기차역 깡패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니? 뭐? 그러자 위용칭은 더 이상은 못 참는데. 너 산더지 이 쥐셀로 찻집으로 오라. 내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놈아. 오케이. 이렇게 나왔어야지. 그럼 좀 이따 보자. 이 위용칭이 전화기를 끊찬 말입니다. 위용칭 곁에 앉아있던 순스샹과 그의 행동대장이 어기 막혀서 서로를 바라보는데. 아니 지금 이거는 뭐 하자는 거죠? 너희네 둘이 한판 붙는데 왜서 순스샌이 아지트를 대냐고요? 쥐샌로 자집은 순스샌이 아지트였었다고 합니다. 어떡하겠습니까? 순스샌 형님, 제가 지금 여기 있어서 그냥 이곳을 댄 겁니다. 하지만 형님의 안심하세요. 형님 이곳에는 이 피해가 안 되게 저쪽에 애들을 불러서 저 밖에서 일을 보겠습니다. 위용칭은 사실 고의로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그 하얼빈 흑사회가 어떠한 곳이랍니까? 전에 저스가 있었을 때는 이곳 장춘시 흑사회도 그 저스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흑사회들이 원조가 아니겠습니까? 또한 전에 당리장 야바 사화 그 세 놈의 실력을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봤으니 말입니다. 이 탕리창 같은 놈이 100명은 둘째치고 수십 명만 찾아와도 되려 당할 수도 있겠는데 위용칭이 곧 자그마한 속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순스샌은 하하하 하고 너털 웃음을 웃는데 가서 우리 쪽 애들도 불러라. 내 위용칭 아우이 맨즈가 그 하얼빈 놈들한테 꺾여서야 되겠냐?
그렇게 위용칭과 순수시엔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그 저외 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외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당리장아, 야바야, 사화야, 너희들 움직일 수 있지? 너희들을 먼저 하얼빈으로 옮겨가고 우리가 그놈들을 쳐야겠다. 아니면 경찰들이 너희를 잡아가면 어떡하냐? 그러자 당리창은 나 괜찮다, 내 지금 직접 가서 싸워도 된다, 내 그놈들 그냥 가자 하면서 일어나려 하는데, 하지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겨우 말려서 그 하얼빈으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. 이어 이 일곱 명은 의형제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 떠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이놈들이 길을 모르잖아요. 네, 그 시대에는 내비도 없었으니 말입니다. 길가에서 이 택시를 한 대 세워서 묻는데, 그러자 아, 그 산더우지 쥐셀로 차집을 그러십니까? 당연하게 잘 알고 있죠. 그곳은 바로 우리 장춘시 의리 근영님, 순수세 형님이 아지트인걸요. 이 장춘시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.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? 자, 저희 차를 따라오세요. 그러자 곁에서 짱준이 그 기사 보고 묻는데, 그곳이 위웅칭이라 놈이 나와바리가 아니고 순수센이 나와바리라고? 그러자 그 택시기사는 위웅칭은 그 순수센 근영님에 비하면 세발의 피죠. 하지만 두 분이 워낙에 친해서 거의 뭐 형 동생하는 사이랍니다. 만약 위웅칭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순수센 근영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. 그래? 그렇게 그들 차량 두 대는 이 앞에 택시를 한참 동안 따라가다가 이 앞에서 운전하던 짱준이 벤츠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길가에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차량 두 대는 큰 길 옆에 잠깐 세워뒀었고 다들 나와서 이 담배나 뻑뻑 빨아대는데, 짱준이 먼저 입을 여는데, 웬나나 아까 그 택시기사 말을 들었지? 지금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 순수생과 이 장춘기차역의 위웅칭이 함께 있단다. 그래서 웬나는 그 짱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놈이 무슨 얘기를 할지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. 우리가 돌았냐? 장춘시 깡패 건달 놈들이 모두 다 거기에 모여 있다는데 고작 우리 일곱 명이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할 건데? 우리가 만약 가게 되면은 이 겁나게 당하는 길밖에 더 없어. 당리창이 말대로라면 위웅칭만 하여도 130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데 그럼 그 순수센은 어떻겠냐? 금방 못 들었냐? 위웅칭이 순수센이 세발의 피라고. 그러자 그럼 너희네 생각은 어떠야? 왜 나는 그 저 부스 쪽에서 들어온 정다웨이와 리딩핑을 보며 묻는데, 이어 담배 몇 모금을 이 뻣뻣 빨아내던 정다웨이가 드디어 입을 여는데, 저희 생각에도 그러합니다. 요번 싸움은 안만 봐도 무모한 걸 벗어나서 무식할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아까 보니 그 당리창도 뭐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던데요? 네, 이 정다웨이는 엄청 용맹하기도 했지만 머리도 엄청 총명한 놈인데, 나중에 이놈이 활약이 제대로 시작되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 정다웨이를 외난 조직이 넘버2라고 정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요번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니? 네, 이러한 쫄려서 핑계를 대고 이 도망을 치는 건 그 짱준이 특기가 아니겠습니까? 자자, 잘 봐라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아까 그 위용칭인지 뭔지 아는 그놈이 돈을 주겠다며. 그럼 우린 그 돈을 받고 끝내고 당리창한테는 놈들을 기습했다고 거짓말하면 될 게 아니겠니? 우리절로 말을 잘 맞추게 되면은 그냥 이 일은 끝이야. 그러자 정다웨이도 이 머리를 끄덕끄덕였다고 하는데 웬나는 또 전화를 넣는데, 왜? 내 하얼빈이다. 내 원래는 이 피를 무조건 보려고 했었는데 말이다. 근데 또 금방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거든? 그 돈을 받고 이 일을 덮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에? 그러다 위웅칭은 멍해지는데, 이거 또 뭔 근단이란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요. 그래? 그럼 얼마면 되는데? 위웅칭이 묻자 저외 나는 20만 위엔이라고 대답하는데, 그럼 이러자 10만 위엔으로 끝내자. 내 쪽에 부하한 놈도 죽었잖니. 그러자 외난 또한 흔쾌히 오케이 하였다고 하는데, 이어 저외 나 일당 7명이 그 순수센이 아지트에 돈 받으러 도착했는데 말입니다. 글쎄, 그 주위에는 수백 명의 날건달 놈들이 우르르 뭉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렇게도 많아? 하지만 정작 그 순수센은 뭐? 고작 7명이 왔어? 와, 하하하! 야, 이 배짱이 아주 장난 아니구만. 웬나 일당 7명은 당당하게 그 수백 명이 건달들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돈 10만 위엔을 바꿔서 또 당당하게 나왔다고 하는데, 네, 이로써
끝인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해도 그 실제 있었던 사건 기초에서 만드는 건데 순수생과 쩌연한 사이에 이 전쟁이 발생을 안 했었는데 제가 굳이 만들어서 어떻게 싸웠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만들어내지는 못하는데 사건이 좀 허무하게는 끝났지만 어떡합니까?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이 당리창 측은 어떠했냐고요? 그 제잘제잘질을 잘하는 짱준이 또 책임지고 구라를 깠다고 합니다. 당리장아, 너가 몰라서 그렇지 아주 그냥 아짜아짜 했었다. 위용칭 일당이 차에서 내리는 걸 우리가 잘 기다렸다가 이 당당당당 하고 날렸었지. 그러자 당리창은 자 역시 너네밖에 없다니까. 그래서 그놈들은 죽었니? 이어 짱쥐는 당연하지. 그 제일 적어도 서너 명은 쓰러지던데 우리가 쏘자마자 냅다 도망을 쳤거든. 그래서 말인데 당리창아, 이번 일을 이 절대로 남들과 묻지 말라.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습한 게 들통나게 되면은 그놈들이 복수를 해올 게 아니겠니? 그러자 당리창은 연신 끄덕끄덕이면서 그대로 딱 밀었다고 합니다. 당연하지. 이 일은 우리 무덤까지 갖고 가자. 당리창은 자신이 의형제들이 복수를 해줬다고 아주 으쓱해 다녔지만 네, 하지만 사실은 뭐죠? 17명이서 그 10만 위엔이 돈을 나눠갖고 아주 흥얼흥얼 거리며 다녔다고 합니다. 물론 이후부터 당리창과 홍강 사이 우정도 금이 갔었으며 이 둘은 다시는 함께 노질 않았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